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안 돼요? 한 번만. 우리 구독자분들 계좌. 오늘도 맛있는 거 먹었어요? 오늘은 삼겹살 먹었어요. 아까 밥통에서. 분명히 쌈밥을 터치해가지고 시켰는데 삼겹살만 왔어. 그래가지고 조금 화가 났었는데 그냥 싸우는 것도 귀찮고 그래가지고 그냥 말았어요. 근데 전 진짜 근데 뼛속까지 김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막 남자나 남자 사람 친구가 맛있는 걸 사주면 뭔가 호감이 가. 뭔가 멋있어 보이고 뭔가 광채가 보이면서 뭔가 반짝반짝 거리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좀 뭔가 밥 사주면은 뭔가 기억에 오래 남아. 그래가지고 아저 사람 날 밥을 먹여주면 왠지 저 사람하고는 연애해도 될것 같다 이런 느낌? 뭔가 굶기진 않겠다 이런 뭔가 그래서 맛있는 거 사주면 사랑인 것 같기도 해. 이렇게 판단복이구나. 뭔가 남자친구나 남자 사람 친구가 배고픈데 맛있는 거안 사주면 뭔가 날 싫어하나? 얘가 날안 좋아하나?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뭐지? 막 이런 생각이 들어. 몰라 그냥 난그 김치인가 봐. 이건 어쩔 수 없어요. 뭔가 화나기도 해. 그래서 막 승질 내게 되고 막 진짜? 너도 그래? 너도 그래? 너도 갓김치네! 야! 우선 일단 밥부터 먹여야 돼. 맞아요. 솔직히 여자 중에 맛있는 거 사주는 거 싫어하는 여자가 어딨어. 근데 문제가 음식을 사줬는데 존나 맛이 없어. 여기서 이제 문제 생기는 거예요.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맛없는 음식 먹이는 거. 오. 진짜 거기서 이제 빡친다니까? 왜냐면 맨날 여자들은 다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한 끼를 먹어도 진짜 맛있게 먹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. 근데 이 새끼가. 첫 데이트 뭐 먹으러 가죠? 고기? 갈비? LA 갈비 같은 거 맛있지 않을까? 그럼 첫 데이트는 무조건 파스타야. 뭔 개소리야. 맛있는 게 장땡이지. 아, 존나 무슨 유치해. 아, 존나 소름 돋았어요. 고기에다가, 어? 밥을 딱, 어? 된장찌개 먹어야지. 뭔 파스타. 아, 존내 고전적이야. 너 나랑 비슷하지? 아, 나보다 더 못할 것 같아. 너 여자친구 사귀어본 적 없지? 드라마에서 연애 배운 거 싫어하냐고, 실드라. 자, 안 되겠네. 야, 우리 꼬북이 이제 꼬북이랑은 연애 이야기는 하지 말자. 수준이 안 맞는다, 수준이.